되게 작았어? 저기? 원래 저기 있지 않았어? 이거? 장난? 자리가밖에 없어? 엄만두 써야 돼? 엄만두 오랜만에 엄만두 씌우고 보자. 더 빠지겠네. 얘 발로 이렇게 탕 하면 발 빠질 것 같긴 한데. 너 내 카락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아이가 숨을 쉴 때 계속 글렁글렁 거리는 소리 때문에 보호자분이 내원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글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밤에 아이도 편히 잘 수가 없고, 또 평소에 숨 쉴 때마다 무호흡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진료를 이제 의뢰하러 오셨고, 일단 아이가 품종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두종, 이제 품종이죠. 우리가 단두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퍼그라든지 페키니지 아니면 시추 이렇게 불독, 코가 눌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단두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안타깝게 갖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단두종 징후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품종학적으로 얘네들이 코가 짧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코 평수는 되게 좁고,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연구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골이 하는 부분이 기도와 이제 밀접하게 연장이 되어 있는 연구개 노장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기관, 기도 협착증을 가지는 거를,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우리가 단두종 징후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살이 찐다든지 비만일수록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조기에 발견이 되면 어떠한 내과적인 처치라든지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뚱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평수가 좁고, 우리가 보통 비공협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좁은 상태라서 숨을 들이마실 때 이미 여기 상부 기도에서 압력이 걸리고, 두 번째로 연구개 노장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 넘어갈 때 그 공기가 또 연구개가 막기 때문에 상부에 계속 호흡에 압력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실 때와 내리실 때 계속 그 진동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골이 같은 소리인데, 이거를 이제 교정을 받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 평수를 이제 넓혀주는 성형수술과 같은 수술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늘어나 있는 연구개 노장 부위를 잘라냄으로써 공기를 들이마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치료를 진행을 하였고요. 보통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효과를 나타나려면 뭐 다음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소리의 경감은 나타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있는 기도 협착증이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수술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흥분을 하거나 아이가 막 뛰어나닐 때 거위 울음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내과적인 약물 처치에 효과가 없다면 차후에는 기관 스탠트라고 해서 눌렸던 기관을 펴주는, 이제 철조망 같이 이렇게 펴주는 스탠트 시술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둥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탠트를 박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고, 우선 코평수를 넓혀주고 연구개 노장 수술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수술한 다음날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숨쉬는 부분도 많이 완화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